첫 번째 만두, 아기 주먹처럼 동그랗고 속이 꽉 찬 김치 만두입니다. 피가 꽤 두꺼워 보이네요. 만두를 시키면 처음엔 항상 손으로 먹는 달인. 만두 본연의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랍니다. 아니 혹시 외관상 두꺼워 보이잖아요. 전혀 두꺼운 느낌이 없고 되게 부드럽고 그 안에서는 그 수분의 촉촉함이 이게 갇혀 있어가지고 김치가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식감을 위해서 이 김치를 좀 덩어리째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씹는 식감이 살아있는 아삭한 김치. 물리지 않고 끝까지 순삭 가능한 맛이랍니다. 만두를 언제 빚으신다고요? 새벽 4시. 4시. 오늘은 안 빚으세요? 오늘은 끝났어요. 우리 아무리 다른 방송에서 와서 해도 우리 안 해요. 그런다고?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힘들잖아요. 조금의 여유도 내기 힘들 정도로 매일처럼 손님들이 밀려드는 이곳. 그 인기엔 요 고추만두국이 한몫합니다. 새빨간 비주얼이 제대로 식욕 자극하는데요. 이 맛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인데 이렇게 간을 한번 으깨서 바로 한 입 먹는 거예요. 맛의 반전. 여기 사골육수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맵지가 않고요. 되게 사골이에요. 네, 여기 한우 사골육수로 우린 국물이에요. 얼큰함이 일품인 고추만둣국. 추운 날엔 더 생각나는 맛입니다. 이 맛의 비결을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방송 나가면은 내가 힘들어서 일을 못해요. 지금도 좀 체력 달리하고 일을 못해서 그래서 생활에 다니는 벨 프로그램 다 직접 작가들이 왔어. 생활에 달려. 뜻밖의 정체에 놀라신 사장님. 찾아온 정성의 마음이 움직이신 걸까요? 취재에 응해 주셨습니다. 뭐 물어보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만두 소맛. 소는 있죠. 그 소중한 거. 40년 가까이 베일에 가려졌던 이 집의 만두 소. 오. 아, 이게 김치. 김치. 아, 이게 김치, 이게 고추인 것 같아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 눈이라고 잘 안 보이는데 당면 보이죠? 네. 근데 당면, 일반 당면이 아니에요. 당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죠? 일반 당면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당면이 아니라고. 일반 당면 같은 데는 잘못도 뜨끈해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계속 올라가는 게. 그게 삶는 게 그게 나 저는 가장 중요해요. 끓인 물 끓잖아요. 물 팍 끓으면 그냥 불 거야. 한 사람으로 싹 끓게 넣는 데 놨는데 저는 딱 끝나면 이제 불 거. 그다음에 이제 찬물을 부어 딱 담가놨다가 이제 그걸.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달인의 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손가락이 왜 그래요? 아, 잘렸어요. 저거 일하다가. 만두 만드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잘려고 그날 다시 그냥 오전에 아침에 잘렸는데 점심 때 그냥 장사했어요. 피를 밀면 힘이 이게 손해가 많이 가잖아요. 이거. 고기는 왜구나. 이거 만두. 피를 밀 때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내요. 칼이야 깍둑하고. 이렇게 싹 나가. 치열한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손, 지난 노고가 느껴집니다.